이렇게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런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여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저쪽 끝부분에 있는 곳에 갔다가 쭉두리봉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올라와서 있는 것이 이제 향로봉, 그리고 쭉 올라와서 있는 것이 이제 비봉인데 자세히 보면 저기 막 희미하게나마 이렇게 비석 같은 것이 보일 텐데, 혹시 저기 저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비봉이고, 여기 이제 진흥원 순수비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국보 3호가 돼 있는데 75년도에 국립박물관으로 이전을 하고 지금 현재 모형이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다 보면 이게 네모 따뜻한 것이 툭 튀어나와 있죠. 이게 이제 꼭 사모관대 같이 생긴 거, 그런데 사모바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무슨 절 같은 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승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이렇게 두 번째 이제 봉고리가 이제 승가봉. 그리고 쭉 올라가서 좌 뒤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제 문수봉.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그 높은 것이 이제 보현봉인데요. 이제 문수봉과 보현봉은 불교에서 미륵과 관음보살, 문수보살, 이제 보현보살이 따서 명칭을 이렇게 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저기 막 신라 시대 때 흔적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승가사와 그다음에 그 세검정 초등학교에 보면은 그 장의사의 그 당간지주가 있어요. 그래서 당간지주가 이제 신라시대 때 유적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진흥왕 순수비가 세 가지가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요거, 저기, 막, 표차를. 안 보이시면 안 돼요. 그거 좀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안 올라오니까 설명 드릴 것은, 사실상은 여기를 갔다가 우리가 삼각산이라고 하다가 지금 현재 이제 북한산이라고 굳어졌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백운대와 만경대, 인수봉을 합쳐서 이렇게 삼각뿔 모양을 돼서 이제 삼각산이라고 했는데, 일제강점기에 이제 이마니시류라는 학자가, 일본인 학자가 이걸 이제 무슨 고족 답사 보고서를 할 때 북한산이라고 지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은 그 한강 이북을 그때 당시에 북한산주라고 지칭한 적도 있었던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한 다음에 지금 현재도 우리가 북한산 국립공원 이렇게 이제 83년도에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거부감 없이 쓰고 있는데, 굳이 써야 된다면 삼각산, 우리가 이제 김상훈이라는 사람이 뭐 자리꺼라 삼각산아 뭐 어제 뭐 그런 그 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보자 뭐 한강수야 뭐 이런 것처럼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백운대도 올라가지만 백운대도 이제 우리가 국악산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주민센터 뒤쪽으로 가면 그 몇 가지 그 유서 깊은 곳이 있는데, 무계정사와 그 다음에 반계 윤홍렬 별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곳이 이제 윤홍렬 별서인데,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혹시 이해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반계 윤홍렬이라는 사람은 해평윤 씨 목과에 합격을 해서 대한제국 당시에 군부 대신과 법무 대신을 지낸 분인데, 이번이 이제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친일 행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910년도에 한일합방 되면서 그 남작 지휘, 일본의 그 귀족은 남작 지휘를 받고 또 은사금으로서 2만 5천 양을 받았다고 해요. 그럴 때 이제 이번이 이제 2006년도에 서울에 성옥률이 유행을 하면서 이제 이 도성 바깥에 이제 별서를 지게 됩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여기가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경사진대를 석축을 쌓고 또 벽돌이 흔하지 않은 시절에 그 서양식 건물인 2층 벽돌
쪽으로 해서 쌓고 그 저기 뭐 절체 뒤에는 그 테라스.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여기 테라스인데 지금은 뭐 테라스가 흔하고 아파트에 뭐 테라스가 있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밭상이라는 것이 이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 청각자라고 할까요? 뭐 그런 측면에서 도입을 한 거겠죠.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셋째 아들인 윤주창이라는 아들이 안채를 한옥을 쳐요. 그래서 그 한옥 건물도 그 2010년대에 그 근대 그 한옥의 그 변천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다. 이제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그 위에 이제 서원으로 쓰다가 지금 현재는 미건 건축의 박영주 회장이라는 분이 사서 지금 기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개방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오픈하우스 서울이라는 것이 이제 10월 그 말경에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건축가 협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거기만이 아니라 서울 시내에 있는 그 진짜 사라져가는 옛 건축물이나 뭐 이런 것을 구경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면 날짜별로 그 전문가들이 배치가 돼서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여기는 건물도 설명하지만 거기에 이제 사홍 윤치호라는 사람의 그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근데 윤치호가 누구냐면 전에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문창국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근데 이분이 그 이유가 뭐냐면 윤치호 선생을 옹호했다는 거예요. 근데 윤치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처럼 뭐 처음부터 친일 행각을 했던 사람은 아닌데 그 테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는 백오인 사건의 연루가 돼서 징역을 3년을 살게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변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씨개명에 앞장서고 징병이나 징용이나 또 대동화 전쟁에 그 강연을 한다든지 기고문을 쓴다든지 하죠. 이제 이분은 이제 처음에는 대한독립협회 서재필 백사 박사 후임으로 회장도 하고 신간회 회장도 하고 대한자강회 회장도 하면서 그 어떤 민족 계몽 활동도 한 흔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3.1 운동 당시에 물기 못하면 짓지를 마라. 조선인은 열등하다. 그다음에 또 식민지를 이제 옹호하는 이제 내선 일치를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윤홍렬 그 저기 막의 그 아들이 되겠고 그 저기 막 둘째 아들이 이제 동생이 윤영렬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무관으로서 이제 고위직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그분의 그 둘째 아들의 아들이 윤보선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또 다섯째 아들이 윤치영이라는 분은 이제 서울시장과 공화당 의장을 지냈는데 지금 현재 6시 내 고향에 있는 그 윤행구 아나운서 증조부가 되는 그런 것이 되겠고 그래서 이 그 윤홍렬 가게에 보면 7명이나 이제 친일 임명 사전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친일 행각을 한 분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하면 이제 무계 정사라고 있어. 근데 무계 정사는 그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이 무계정사를 짓고 무예와 또 서예를 즐기던 곳이 되겠는데 이제 계유 정난으로 인해서 수양대군에게 사약을 받고 36살 젊은 나이에 이제 강화 교동도에서 죽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계정사는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는데 다만 그분이 쓴 그 무계동이라고 하는 그 각자는 지금 남아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반개 그 이홍렬 저택을 볼 때 한번 보실 기회를 갖게 되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목류도원도 안견에게 본인이 이제 그 꿈속에서 무릉도원을 구경을 해서 그걸 청구했던 걸 갖다가 이야기해서 3일 만에 그린 것이 이제 목류도원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목류도원도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어찌어찌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 없고 일본 천리대학교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대여해서 전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그 안창정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한류로 상당히 이제 주목을 갖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그 안평대군의 글씨를 소장하는 것을 일종의 로망으로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의 그 명필로서는 양사원, 김구, 안평대군을 취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한족도원이 국까지 해서 네 명을 이제 명필로 하고요. 그 무기정사 자리에 또 기억해야 될 만한 것이 이거 현진건이 잠시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제 현진건을 설명을 드리면 백조 동인이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빈초, 운수 좋은 날, 무용탑, 흑지상지 또 비사관과 어부대사를 이제 들면서 단편 소설, 특히 그 사실적 단편 소설을 자연적 단편 소설을 이제 지으신 분인데, 1936년도에 그 베를린 올림픽 때 그 송기정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땄어요. 땄을 때 그 스포츠 기자인 그 이상용 기자가 아사히 신문을 보고 일장기를 말소해가지고 게재한 것이 문제가 돼서 1년에 욕구를 치우고 나서 이곳에 와서 양계역과 미국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여의치 않아서 그리고 이제 제기동으로 이사해서 이제 장교력으로 아까운 나이에 이제 정돌이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그 현진건 집터라는 그 표지성만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 그때 당시에 일제 내일로 올림픽 때 여기 보면 그때 당시에 그 금메달 우리가 이제 1등권 기억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자주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동메달 딴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기억 저기 혹시 아시는 분? 남승용. 네? 남승용. 아 맞아요. 남승용. 여기 이제 일장기 표시 얼굴 쓰기고 있는 사람이 남승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새 그 신문에 따 보면 한영수 그 광고란에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신문에 광고했던 것이 있어서 제가 저기 코팅해서 왔는데, 여기 보면 반도의 남아 의기 충천 손기정 남승용 선수 우승 축하. 그래서 이제 건강한 체력과 뭐 이런 걸 이제 한영수 선전하면서 이렇게 했었던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해서 또 이 동화약품이라는 것은 1890년도에 이제 설립이 돼서 모리산태 독립운동에도 기여한 그런 제약업체라고 한다고 기회 되셔서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무기원이라고 해서 그 익선동에 가면 오진암이라고 있는데, 오진암에 그 한옥 건물을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해서 이쪽에 옮겨와서 지었어요. 근데 그것을 무게정사 한 그퉁이에 이제 지금 옮겨졌는데, 그 대문과 석가래 뭐 이렇게 기와 같은 것을 옮겨와서 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진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10년도에 송은 이병직이라는 분이 대관 출신의 서화가인데, 그분이 이제 익선동에 700평 규모의 그 한옥을 졌습니다. 이제 졌는데, 이제 그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7천석 지기의 부호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그 문화재에 대한 그 감시관이 뛰어나서 그런 걸 했었는데, 이제 그 해방이 되면서 그것을 채권으로 받다 보니까
유교를 겪으면서 채권이 취지조각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운영할 수가 없게 되면서 53년도에 이것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53년도에 이제 인수한 사람이 그 상업 건물로 이제 서울시 그 등록 1호로 지으면서 이제 요정으로 바뀌면서 이제 오진암으로 바뀌게 되는데, 오진암이라는 것은 막 그 집 가운데 이제 보물 같은 오동나무가 있다고 해서 오진암이라고 했다고 하고요. 72년도에 그 이우락 중앙정부장과 북한의 박성철 그 부상이 남북공동성명을 거기서 초안을 작성했다고 해서 유명한데, 그 이후에 이제 유정영치, 밀실영치가 이제 된소리 많으면서 여기를 이제 호텔을 짓려고 이제 내놓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오진암 건물이 되겠고, 이제 이비스 엠버서더 호텔이라고 지금 이제 가시면 있는데, 이제 그 지면서 지금 종로구청장인 종로구청장이 우계동터에 옮겨짓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내렸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우계동이 무대원이라고 해서 전통 문화체험 공간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서예라든지 자식이나 문화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 오진암에 대한 것이 이비스 호텔에 가면 이게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익선도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이거 올라오면서 이제 공원 뚫린 거를 봤는데, 이곳이 이제 그 화강암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여기가 부암동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아마 부암동을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평창동 뭐 이런 구기동 이런 걸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것이 이제 질부자 바이암자라고 해서 여기 이제 그 한인각 지금 AW 컨벤션 센터 앞에 그 2m 크기의 이런 모양의 그 부암이 있어서 붙인 바위가, 그래서 고려시대 때부터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암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평창동은 이제 총흥청의 불량창고인 그 상평과 또 선해청인 하청이 있어서 평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명칭을 사용하면서 평창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은동이라고 하는데, 홍은동은 이제 인조 때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선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인구가 850에서 1000만 정도가 되었을 때 끌려간 사람들이 50만 내지 60만이 되고, 그 중에서 20만 정도가 분열자들이 끌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이렇게 고국 산천이 그리워서, 고모 형제가 그리워서 왔는데, 이제 유교시 성리학을 신봉하던 유교시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환양, 돌아온 여자라서 환양녀인데, 그것을 이제 자결하든가 이혼을 강요하는 풍조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인조가 공유식 때 끝에 홍지천에 목욕 재개한 귀향한 무조자는 정조를 이렇게 문제시 삼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 규지를 남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홍운동이라고 졌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집안에서 그 문중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많은 부녀자들은 목숨을 끊게 되는 암울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한번 기억 지명을 보면서 장면을 보겠습니다. 타운까지 왔으니까 바로 앞이 청와대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게 68년이면 53년도에 휴전하고 나서 15년이면 어떻게 보면 유교에 대한 그 저기 막 잔상이 없어지기도 전에 이 저기 막 수도 서울까지 진입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이 요새화가 되고 강남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요새화는 뭐냐면 그 남산 1호 2호 터널을 방공호 개념으로 뚫게 되고 잠실 대교를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학도 옥반도 생기고 상군사령사관학교 또 5분대 기조 전투경찰 뭐 이런 것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강남이 그때 당시 60년대 말만 해도 이제 서울 인구가 400만이 되면서 그 한강 이북에만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할 게 없어서 강남 개발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걸 기화로 해서 이제 강남 개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층 건물에 방공포를 설치를 해서 군인이 암암리에 이렇게 그 하게 되고 뭐 이런 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실미도 우리 684 부대를 이제 양성을 하게 돼요. 근데 그 684 부대가 뭐 죄인이다 그랬는데 죄인은 아니고 그 삼각도 부대는 이제 죄인으로 구성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공군에서 추진하던 684는 그건 아니고 그다음에 다른 군에서 한 것도 이제 강화도 만이산 까치 부대라는 것도 있었대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남북 교류가 완화가 되는 그 개선이 되는 그런 것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폭발을 하지는 않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실미도 부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또 그 해가 뭐냐면 그 월남전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63년부터 64년 9월부터 73년 3월까지 이제 8년 6개월 동안 이제 베트남에 파병이 됐는데 65년도에는 우리가 5만 명을 베트남에 파견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1월 20일 날 이틀 이후에 플레블로 그 저기 정찰 그 보호 그 수집함이 원산 앞바다 공해상에서 북한에 납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약간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 자국 저기 그 군인이 82명이나 이제 납치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때서부터 우리가 자주 국방에 대한 것을 이제 힘주어 얘기하게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성도 이제 국방 호흡 시설이라고 해서 보존하라는 그 지시가 내려서 이제 이게 축성을 하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같이는 이제 그 고증을 거쳐서 이렇게 복원을 하지 않고 다소는 좀 그 이렇게 좀 마구잡이로 복원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룰을 범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어떻게 이나무만 총 맞았냐고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여기 그 옆에 가면 이제 그 참 이게 그 북악 스카이웨이하고 저기 인왕 스카이웨이를 이제 1년 만에 이제 개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뭐야 평창동도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세우면서 이제 가로등도 켜고 또 사람들 살게 되면 이렇게 함부로 그 저기 막 그 무장공비가 올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제 평창동도 개설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스카이도 하게 되는데 이런 그러니까 북악 스카이 가다 보면 이제 호경함이라고 해서 이런 그 바위가 하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김신조라는 분이 이제 거기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제 그렇다는 거를 이해하시고요. 자, 저는 또 그 군전별로 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태조 때는 백악마루에서 숙중문까지는 평안도 동북면 이남 지방 지금 함경도 남쪽 지방에서 온 그 민족들이 와서 쌌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자연석을 이렇게 그 마구잡이로 커튼 쌓기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저거요. 빨간색 된 천지현황 그 천자문에 대한 것을 가지고 채성 밑에 바깥에 채성 밑에다가 썼는데 지금 이것은 이제 순조 때 쌍거가 되어 있는데 후반기에 와서는
여장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저거는 이제 공사 실명, 지금 현재로 말하자면 공사 실명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책임지고 쌓아. 혹시 무너진다든지 하자가 생기면 이제 그때 쌓은 9년에서 와서 이제 하게 됐고, 근데 하반기에는 이제 어느 시기에 쌓으며 감독관은 누구고 또 회장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그 작은 그 규모의 그 저기 책임자는 누구였으며 편수 이제 석공은 누구였는지 그걸 이제 썼어요. 그런데 이게 쌓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게 1월 달과 2월 달에 쌓았으니까 태조 때는 이제 한 거의 20만, 또 세종 때는 32만이 동원이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양의 인구가 얼마였냐면 10만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뭐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처럼 뭐 이렇게 아웃도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발 같이처럼 뭐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 집신 신고했을 때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붙잡아, 첫 번째 붙잡아왔을 때는 곤장 100대. 그 다음에 또 도망갔다. 그러면 판관을 그 해당 9년까지 끊임없이 추적을 해서 잡아다가 압송을 해서 참수형에 처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감독관은 6명이 죽었다. 인부가 6명이 죽었다. 그러면 곤장 50대. 16명이 죽었다. 그러면 곤장 100대하고 그 집을 파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세종 그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각 군문에 그 등록된 서류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성을 돌면서 그 시대별로 쌓은 흔적과 또 변천 과정을 보는 그렇게 하나의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앞에 보이는 식생에 대한 그 조사를 해서 남상진 교수라는 분이 이제 맡아서 했는데, 식물은 208가지가 있고 나무는 81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쪽에서 그 숙종문 쪽에는 팥배나무가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이 팥배나무 명칭은 5월달이 되면 그 배나무처럼 하얀 꽃이 피고, 또 10월이 되면 팥처럼 빨간 그 희금털털한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팔다란 열매는 많은 그 새들의 먹이, 목을 축이는 먹잇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가장 그 큰 나무가 있어서 아마 여기에 설명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과 광화문이 한눈에 공항하고 있는데, 그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여기를 사실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앞에 바로 이제 눈앞으로 보면 잔디밭이 보이죠. 그게 이제 청와대 잔디 광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사진을 못 찍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저기 개방을 하니까 찍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처음서부터 처운대가 아니라 이제 여기를 이제 그 말하는 건축가 정기룡 그 선생이 그 유흥준 그 총장하고 여기 와서 쉬면서 여기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글쎄 이름이 없대. 그랬더니 야 그러면 그 백운대에서 보는 것보다 여기서 보는 게 더 서울이 한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 청운대로 할까?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이 이제 청운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머무는 곳 이렇게 해서 청운대라고 명명을 했다고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그 나무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콘크리트로 집안을 다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경을 다져서 바위를 놓고 바위의 생김새에 따라서 이렇게 깎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걸 갖다가 그랭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긴 대로 이렇게 깎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둥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돌도 이렇게 해서 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게 프로사인데 프로사도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경주 지역에 지진이 났을 때도 그 천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버텨나간 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이 한양도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도성으로서 수도의 수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 단장으로서 대한제국인 그 1910년까지 514년을 버티고 온 것이 이러한 우리나라들의 그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축성의 기법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라고 봐주시면